상한골 상산이야. 이정희 씨. 네네. 이 가을에 좋은 운동 한 가지 좀 권해드려볼까요? 네? 가을에 좋은 운동이요? 네네. 이거 귀가 솔깃해지네요. 뭔데요? 혹시 들여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하는 말. 어허, 그러니까 봄 햇살의 며느리, 가을 햇살의 딸이라면 아하, 가을 햇살이 낫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정희 씨한테 네. 아침마다 가을 햇살을 드릴게요. 아이고, 네, 그 김영아 씨 말도 고마운데요. 네. 우리 동네도 가을 햇살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유리창 타고 오는 우리 집 햇살도 있고요. 유리창을 통한 햇살에는 비타민 D가 안 생긴대요. 아, 네, 그렇다네요. 네. 네.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탔잖아요. 네네. 그럼 한 정거장 미리 내리세요. 그리고 가을 햇살 속을 걸어보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그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보자. 그렇죠. 얼씨구, 그 운동하고 가을볕 받고, 아이고, 그 운동 꼭 해야겠네요, 정말. 네네. 여러분, 가을볕이 그리운가요? 한 정거장 먼저 내려주세요. 네, 정말 한 정거장씩 가을볕 아래 걸어보기. 아니, 근데 저녁 햇살보단 오전 햇살이 더 좋을걸요? 아, 그렇습니다. 네, 가을볕도 사람한테는요, 오전 햇살이 더 낫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죠. 네. 특히 오전에 받는 햇살은 불면증이나 우울증에도 좋다죠. 아, 혹시 저 이정일 씨 요즘에 잠 못 자는 가을 고민 있어요? 에이구, 말도 말아요. 소리 고민이라고 알랑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해볼까 해요, 지금. 뭘 고민해요? 그러면은 두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주세요. 흥얼흥얼 소리도 하면서. 엄마, 정말. 일석이조잖아요. 예, 그러네요.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신고산 타령 궁초댕길 김장순의 소리 들으시면서 저도 흥얼흥얼 해보겠습니다요.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를 김장순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광대랑 초라해랑 아이 여보게 광대 어이. 구판 가는 건가? 아, 다도 좀 데려가줘. 아니 구판이라니 공사판이네. 응? 광대가 공사판으로 일을 나간다고? 아이 사람아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그 아이들 용돈이라도 줘야잖아. 애들 용돈 벌자고 공사판을? 아니 그러니까 톱질 망치질을 한다고? 자넨 아마 깜짝 놀랄 거야. 나 말이야 타워크레인 조종을 하네. 뭐? 타워크레인 조종? 응. 아저저 엊그제 인천 공사장에서 와장창 무너져서 전철을 가로막았던 그런 타워크레인을 조종을 해? 응. 아니 그 자격증은 땄고? 아니 뭐 그 자격증은 필요 없고 20시간 교육받았어. 그리고 P자형은 땅에서 조종해. 아니 전국에 타워크레인 다루는 사람이 8,000명이나 있다는데 응. 아니 어떻게 자네가 20시간 교육을 받고 그걸 조종을 해? 아이 그래 해봤나? 참네. 아 글쎄 20시간 교육받으면 초라한 자네도 타워크레인 못나니까. 아이고 어젠 큰일 날 뻔했지. 응? 타워크레인이 그 철근 끌어올리는데 허리가요. 아이 타워크레인 허리가? 아니 그래서? 아 광대 눈이라 허리 휜 게 보이걸랑. 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5kg 끌어올렸을 거야. 근데 난 바로 내렸어. 어이구. 그리고 7톤 철근을 2톤 빼고 올렸더니 타워크레인이 허리를 펴면서 나한테 얼씨구 살겄네 하더라고. 에이 이 친구야. 응? 아 그러다가 사고나. 오늘도 그걸 운전하려고? 아 그러다가 전철이 달려오는데 응? 자동차가 사거리에서 멈췄는데 그냥 와장창 하면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교육받은 광대니까 걱정 말어. 저 말이야 오늘 공사판 크레인은 그 기초가 약한 놈이거든. 콘크리트 75톤으로 기초를 잡아야 하는데 15톤으로 잡은 그 타워 크레인이야. 그거?
당장 신고하고 손떼 누굴 또 잡으려고. 아니 글쎄 추석날 아이들 용돈은 줘야잖아. 그러니까 철근이고 자재고 그 들어올릴 때 절반을 덜어내면 돼. 아 현장 감독이 가만히 있겠어? 왜 절반을 덜어? 팍팍 못 올리냐? 아 이러면은. 아니 그러면 십장님 감독님 타워 크레인 좀 봐요. 허리가 휘었잖요. 십장님이 손으로 받쳐주던가. 이놈 넘어가면 추석달 반쪽 되잖요. 아야야야야야야. 그냥 손 떼고 구판이나 찾아가자. 아 광대가 무슨 타워 크레인이야. 이 사람아 딴 사람이 허다 와장창 오면 추석 명절 뭐가 돼. 용모도 내가 해야지. 자자 철근 절반 덜어냈어. 자자 그럼 어디 한번 땡겨보자고. 네, 신영이의 여러분의 소리로 지경다짐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 인천 쪽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 지경다짐 들었는데요. 네네. 이 기초 공사도 그냥 부실하다고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그리고 또 20시간만 교육받으면은 조정할 수 있다는데 정밀한 안전조치도 안 하고 만약에 말이죠. 그 오가는 전철을 확 덮쳤으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아유, 그럼요. 예. 아니 그나저나 20시간 교육받으면은 조정한다는 그 피자형 타워크레인 공사장. 네네. 그 어디 어디 있어요? 알아야 좀 빙 돌아가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아이 거시기 그 돈 덜 드리고 부품 덜 쓰고 안전에 눈 감고 빨리 어디로 가시냐고요. 그러나 말입니다. 자, 한 곡 더 이어봅니다. 네. 성주풀이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의 소리입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당나라 시인 백낙천의 풍자 노래입니다. 네, 가끔 이 시간에 백낙천이 남긴 노래를 돌아봤었죠. 네네. 제 기억에 남는 거는요, 양귀비하고 당현종의 사랑을 노래한 장한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비파행과 함께 장한가는 지금도 자주 화제가 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두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 연리지 그리고 두 날개를 합쳐나는 비익조. 네. 이 말은 다 부부사랑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백낙천 당나라 시인이고 고위직도 지냈더라고요. 네네. 칠순 때 장관급 벼슬로 퇴직을 했으니 명예도 누린 백낙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를 무려 3,800여 수나 남겼거든요. 네네. 그 시들은 어려운 시가 아니라 평이한 시들이 많아서 장사하는 할머니도 그 백낙천의 시를 듣고 웃으며 좋아했을 정도였죠. 네. 그래서 간명하고 쉽고 조금은 모자란 듯 속으로 차있는 백낙천. 네. 자, 오늘 그가 남긴 풍자시 몇 구절을 돌아보자는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술 앞에서 그 대주라는 노래 한번 볼까요? 네네. 이 짧은 노래 속에 백낙천의 풍자와 해악을 엿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술 앞에서 사람 사는 일 꼭 달팽이 뿔같이 좁더라. 사람들아 어인 일로 달팽이 뿔 사이에서 싸움질 읽고 부싯돌 착착 튀는 불꽃같이 짧은 인생인데 번님네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산다는 게 기쁨 아니겠소. 그러니 자주 입 벌리고 크게 웃어보소. 그거 못하면 바보라오 바보.
네, 이게 백낙천의 수라패서 대주란 노래인데요. 네네. 사람 사람들이 그 아웅다웅 다투며 싸움질하며 사는 모습이 달팽이 뿔 사이에 싸우는 모습 같더라. 네, 그냥 허허 하고 웃고 넘길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우리는 정말 꽤 넓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 좁잖아요. 네, 그렇죠. 한 사람 건너 뭐 친구, 친척, 동양 사람, 같은 학교 뭐 줄줄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넓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좁은 세상이더라. 그렇죠. 괜히 달팽이 뿔 사이에서 아웅다웅 싸울 거 뭐가 있든가. 그리고는 세상에 바보 중에 바보는 크게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네네.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소리를 백낙천이 먼저 했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아니 왜 요즘은요. 억지 웃음이라도 크게 웃어보자 하는 그 웃음 교실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웃지 못하면 바보다. 즉 웃지 못하면 인생 지는 것이다. 예, 예. 이기고 싶거든 먼저 웃어보자. 그리 풍자를 하는데요. 네네. 자 여기 신풍절비용 몇 구절 보세요. 네네. 전쟁에 나가 죽느니 팔 하나를 미리 떼내자. 팔목 부러져 가지 않았던 변방의 군대살이. 팔목 하나 버렸지만 몸은 온전했네 그려. 바람치고 추운 밤이면 그 사람 잠 못 자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라니. 네. 그러니까 팔을 부러뜨려 군대를 뺐다는 소리죠. 아이고 그러네요. 네. 아마 그 시절도 서민 사람들, 서민 자식들 그 군대로 전장터 나가는 거 싫어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총각 한 사람이 팔목을 부러뜨려 면제를 받았는데 이제 진짜 아픈 데가 나오죠. 네. 이런 구절 글쎄요. 그냥 크게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울 수도 없네요. 그러네요. 네. 네. 군대에 안 간다고 이 팔목 하나 버리고 살았는데 평생 그냥 밤이면은 끙끙 앓고 산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젊었을 땐 몰랐다가 나이 60에 넘어서니까 그 사라진 팔목 후유증 때문에 네네. 밤새 끄고 사라진 손목이 그리도 아프더라 그겁니다. 그렇죠. 네네. 군대는 피했는데 그래서 살기는 살았는데 평생을 그 사람은 아프게 살아야 했더라는 거지요. 그렇죠. 네. 자 고전사랑방 백낙천 풍자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군가 가운데서 길짐승 상좌 다툼 대목을 윤충일의 소리 최강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열차 다음역은 야라역입니다. 자전거 동호회 여러분 야라역에서 내려주실까요? 열차 야라역 끽 내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벌써 왔네. 아차 이 자전거 내리고 크, 밤이라도 좋다. 자자 밟아보는 거야.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 야간 자전거 팀 예비 점검 있게 쉽니다. 어, 왜요? 아니 우리가 자전거 하루 이틀 탑니까? 그 별빛 아래로 싱싱 달려보자고 그 야라역 왔잖아요. 체험열차 야라역은 야간 라이딩 동호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예비 점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운동장 한 바퀴 야라야라야 아 출발 좋네. 크, 별빛 그 달빛 아래서 자전거 타보는 맛 참 역시 체험열차 좋아 좋아. 야간에 자전거 타고 말이야 달리는 그 야라역도 있고 자자자자 달려보자 야라 야라 야라. 아아 잠깐 잠깐 맨땅에 헤딩해 보시겠습니까? 야간 자전거 헬멧 착용 안 했단 말입니다. 자 맨머리로 헤딩 시브. 아 헬멧 아 이렇게 쓰면 되지. 아, 자 다시 따르릉 따르릉. 아하 그대로 출발하면 타이어 펑크 내주겠단 말입니다. 아이 펑크? 아 왜 또? 그냥 달리게 놔둬. 펑크는 왜? 전조등, 후미등 없이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자전거 박치기란 말입니다. 아이 그거지 전조등, 후미등 켰잖아. 아니 음악 들으면서 야간 자전거 타는 게 내 취미인데. 자 이제부터 야간 자전거 제대로 달려볼까?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아하. 아, 왜요 왜? 이러면 말입니다. 추석 전에 제사상 차리게 된단 말입니다. 아 참 그 야라역 왜 왔는데 달빛에 강변 끼고 자전거 막 달려보는 그 맛인데 뭐야 재수 없이 제사상? 현재 알코올 감지됐단 말입니다.
이대로 달리면 말입니다. 자전거 박치기, 맨땅 헤딩, 강문에 퐁당, 그냥 간단 말입니다. 아, 나 이 체험 열차 못타왔네. 아니, 그 야라양 내리면 신나게 달린다며. 지금 바로 신나게 달리게 해드리겠다 말입니다. 자, 양팔 벌리고, 하나 하면은 뛰고, 둘 하면은 앉았다가 서고, 하나, 둘. 아, 아, 나 군대 얘기하자고? 그쪽 군번 대봐. 몇 사단인데? 술 깨고 야간 자전거 밟고 싶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하나, 둘, 삼, 넷. 하나, 둘, 삼, 넷. 둘, 둘, 삼, 넷. 셋, 둘, 삼, 넷. 자, 술이 확 깼습니까? 야간 자전거 따르릉 어플라이.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대금 독주 신하위를 서영석의 대금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야간 자전거를 즐기는 분을 줄여가지고 야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죠. 그러니까 야간 라이딩족, 야라족. 네, 그죠? 야라족. 네. 명칭은 근사한데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네. 안전장비도 착용 안 하고 거기에다 또 음주 자전거 타면은 이거 큰 문제죠. 아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네. 전조등하고 후미등은 꼭 켜야 되고요. 네네. 헬멧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보행자나 자동차의 그 안전을 배려하는 매너 네. 필수죠? 네네. 야간이니까 더욱 조심할 일이 많은데 네.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는 예, 아차 한번 실수하는 큰일 나시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올게요. 오랜 세월 우리의 고된 삶을 따뜻하게 다독여준 민족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의 무한한 에너지를 지구촌의 한과 흥으로 풀어내는 제4회 광주 아리랑 축전 랑데뷰 아리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광주 금남로 특설 무대에서 국악인 오정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 공연에서는 오정의 최윤현 김은희가 부르는 전통의 아리랑과 김영우, 니나노 난다, 고구려 밴드가 노래하는 현대의 아리랑까지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광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아리랑이 만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 아리랑 축전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짊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가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립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음악회가 9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 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공연은 단가 사철가를 시작으로 줄풍류, 민요, 남도잡가, 모등북 합주 새울림, 대풍류, 그리고 최상 소고놀이와 사물놀이로 꾸며집니다. 문의는 휴대전화 010-5292-3183번으로 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부산국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15년 한국민속집중강좌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우리관 대강당과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전시관람과 민속강의, 그리고 전시연계 실습으로 꾸며집니다.
참가 방법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팩스나 이메일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를 비롯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교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합니다. 제6기 밀양시립박물관 대학이 9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박물관 강당과 문화유적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사와 전통문화, 문화유적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을 이어갑니다. 참가 희망자는 내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밀양시립박물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2015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전통의 울림, 혼을 빚다가 내일과 2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개명주, 옥장, 악기장을 비롯한 기능 종목의 시연과 체험 행사와 광명농악, 평택민요, 경기건무 등 예능 종목의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소리전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작곡가, 연주자들로 구성된 조이 앙상블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립니다. 행복을 노래하다 공연이 내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조이 앙상블은 이날 공연에서 다섯 곡의 초연곡을 포함한 총 9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위로와 행복한 마음이 담긴 음악을 관객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문의는 서울 남산국악당 전화 02-2261-0512번으로 하면 됩니다. 제주문예회관에서 이산가족의 아픔과 그리움을 우리 소리로 풀어낸 공연이 열립니다. 민요패 소리와세 창작소리극 제주바당 상사화가 내일부터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총 다섯 마당으로 이뤄진 이날 공연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현재를 살아가는 순이의 이야기를 전통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공연 예매는 사랑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제22회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에 참여할 과시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거시험은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경희궁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과시생들은 세계 속에 약진하는 한성의 감회라는 시제로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10월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의 한글날을 맞아 제2회 아름다운 우리말 되살리기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를 주제로 방송통신용어와 청소년 언어순화 또는 아름다운 순우리말 속에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작품을 제작하면 됩니다. 응모 자격에는 제한 없이 개인이나 팀별로 지원할 수 있고 오는 9월 25일까지 작품을 접수합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8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보은에서는 무료로 고추방아를 빻아주는 방앗간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장안면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고추를 빻아준다. 추석 전에 방앗간 갈 일 많은데 무료라니 참 신나는 일이죠? 아, 그럼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추방아 찔 일이 참 많습니다. 아, 그렇죠. 더구나 이제 도시로 나간 자녀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네네. 그때 고추 보따리 하나씩도 선물을 해야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런데요. 그냥 이번 추석 명절 주간만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김장철까지 계속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이어질 고추방아 무료 행사. 네. 장안면 사람이면은 누구나 한 사람당 12kg 이내에서는요 무료로 빻을 수 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만약 부부가 나설 경우에는요 둘이 합쳐 24kg을 빻을 수 있다네요. 네네. 그래서 보은군 그 장안면 주민들은 서로 사이좋게 순번을 정해서 하루하루 고추방아를 찍고 있다는 거죠. 네. 장안면에 설치된 고추 분쇄기를 활용해 보자. 네. 이제 그래서 무료로 고추방앗간을 운영하게 된 건데요. 네. 덕분에 주민들 방아 찢는 부담도 덜면서 멀리 방앗간 찾아나갈 불편도 줄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바로 면민들이 화합을 하고 서로 순번을 정해서 사이좋게 형님 먼저 동생 먼저 네. 이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11월까지 보은군 장안면 방앗간은 매일매일같이 흥겨운 방앗 소리가 이어지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또 보은군의 가을 축제 하면은 대추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해마다 10월 중순에 열리는 보은 대추 축제. 올해도 대추가 풍년이라니까 보은 대추 인기도 대단할 겁니다. 그럼요. 네. 10월 16일부터 열흘 동안 열리는 2015 보은 대추 축제. 미리부터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도 열렸다죠? 네네, 맞습니다. 보은군에 걸으면서 건강을 달리는 그 용천산 숲길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보은 주민들이 그 용천산 숲길에서 2015 보은 대추 축제 성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그냥 울긋불긋 물 들어가는 단풍숲 사이를 여유롭게 걸어가면서 10월 16일부터 열리게 될 2015 보은 대추 축제의 성공을 네, 함께 빌어봅니다. 네네. 가을 단풍의 정취를 미리 맛보면서 걸어볼 용천산 숲길. 이번 주말에도 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천천히 물들어가는 그 단풍길을 따라 걸어가겠죠. 예. 맑은 숲속에서 이 가족이나 친구들, 연인들이 아주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도 알려지고 있다 그래요. 네네. 보은읍을 가시걸랑요. 어암리 용천산 숲길 체험 왔다 갔다 심리 조금 넘는 길이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고향 소식은 충청북도 보은군의 방앗간 무료 행사와 대추 축제 성공 기원 소식을 간추려 봤습니다. 네, 이어서 충청북도 보은 논내는 소리 어헌다 저러헌다를 서정각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황순전 얘기 가운데 봉산 갈대밭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이정승댁 배를 따다 잡힌 황순이를 만나보실까요? 입담 좋은 황순이가 기생 난양이를 데리고 금강산 구경 가겠다고 호기를 부리며 이정승댁 배를 훔치려다 들켜서 벌주를 받게 됐는데 그때요 이정승은 제주가 그럴싸해. 마셔. 아, 벌주 마셔. 아이고, 저 영상 대감. 그 이왕 내린 벌주 서너 잔 내려주신다면 그 은혜 백골 남하겠습니다요. 이놈이 내 집에 들어와서 어진 배를 딴 것만 해도 황천길 받아 놨는데 왜 벌주를 서너 잔 더? 더라 했더냐? 아이고 예. 그 한 잔 들고 곤장 맞으면 더나 아픕니다요. 그러니까 서너 잔 들고 맞아야 조금 덜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요? 영상 대감. 뭐라 곤장 맞을 때 덜 아프게? 아 그렇겠구나. 오냐? 아주 그냥 사발로 주마. 자자자 마셔라. 아이고 예. 아이고. 아우. 아이고 저기 영상 대감 뭐냐? 그 청이 하나 더 있습지요. 벌주 마시는 주제에 청이라?
너 아주 작정을 했구나. 그래, 뭐냐? 아, 예. 그 제가 그 감옥살이 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아이들이야. 그 어찌 어찌 살겠지만요. 그 팔순 노모께서 지금 노안으로 골골골골골. 에, 아주 너희 집 살림을 맡아 달라는 소리냐? 아, 이놈아. 팔순 노모가 아픈데 기생하고 금강산 갈 생각을 하다니. 아이고, 저 이놈이 가진 재주라고는 글 쓰는 것이니까 금강산 그 구경 책이라도 내볼 작정이었습지요. 아주 영상 대감님, 그 아까 그 판서 참판들한테 그 어진배 나눠주고 그 땅을 받으시라는 그 말씀. 오,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 그래, 그거는 참 그럴싸하다. 우리 집에다가 아무도 몰래 꿀배 상자를 드리고 판서 참판들 불러들여서 이것이 어진배다 나눠주고서는 땅이나 돈을 내게 하자. 아이고 아무니요, 그 주상 전하 드시는 그 어진배를 맛봤으니 그 영상 대감 따라 그 땅 한 뼘 엽전 꾸러미라도 내지 않고 어디 버티겠습니까요? 아, 그렇게라도 몇 분씩 모아야 겨울에 굶어 죽는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다. 아이고. 에이, 이것도 그냥 좋은 일인데 안 내놔들. 그래서 내가 냈거든. 아이고 참, 너 금강산이 소원이랬더냐? 아이고 예, 그제 저 중국 사람도 구강 저 금강산 구경 가는 게 소원이요 하지 않습니까요? 그 금강산 유람을 책으로 낸단 말이지. 아이 그치, 예, 예. 오냐, 제주가 있으니 재미있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게야. 헌데 여비는 마련됐더냐? 그게 말입니다요. 저 어떻게 그저 현지에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예, 이놈이 아무개 이름 팔고 그 잘하면은 영의정 팔아서 빈대부터 먹을 놈이로구나. 아이고, 이기는 말이야. 그 지경으로 금강산을 가? 예, 그게 그래도 그냥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겠거니. 아, 이놈아! 금강산 가는 길에 도적대도 있고 여비 가로채는 날탕패도 있고, 어? 네가 무슨 재주로 이쁜 난양이하고 거기를 가? 길이라도 안내줄 사람도 없이. 아이고 예, 그래도 이놈이 워낙 그 현지에서 그때 그냥 부닥치면서 해결해 나갔겠거니 싶어서. 헤헤이, 꿈 깨거라. 이거 딱 하긴. 하면은 이리 해보거라. 에? 금강산 갈 여비는 될 게다. 에? 대감마님 정말 이놈을 보내주실 겁니까요? 대신 잘 들어. 아지. 난양이 하고 구경 가되 돌아와서 유람책을 내라. 아지. 잘 팔려야 해. 저 중국 사람도 그 유람책을 보고 구경 오게 말이다. 그리고 책값은 내가 주는 대로 받아. 아이고 예예 아무녀. 아이고 예, 이거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자자자자 벌써 웃어. 이거 이놈이 정말 주상 전하께 진생하는 어진배를 훔친 놈이 웃었네. 한 가지 해결할 게 있다. 그럼 여비는 빠질 게야. 이게 무슨 일이신지요? 어차피 너도 금강산 가는데 비용도 필요할 게야. 저 봉산에 바닷가 쪽으로 내 갈대밭 땅이 있다. 그걸 네가 팔아먹어라. 봉산 땅 갈대밭을 팔라옵지요? 아, 저 돈 많은 비스라치들이 꼭꼭 치러주거는 안 내놔. 아, 그러니 나부터 내야 할 거 아니냐. 봉산 땅 팔아오거라. 너는 여비를 벌 것이고 나는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백성을 구하는데 적선하고 생색을 내야지. 아, 그래야 여기저기서 엽전 꾸러미라도 낼 거고. 자, 그럼 가거라 봉산 땅으로. 아이고, 아니 그 저 영상 내가 마님 봉산 땅으로요. 네, 우리도 금강산 구경 다 했죠? 네. 네, 금강산 타령을 김옥심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악골 풍류극장 황순전에선 봉산 갈대밭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겁도 없이 정승댁에 들어가서 배를 훔치다가 잡힌 황순. 네. 환하게 입담이 좋아서 이정승도 벌주를 내리면서 떠보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금강산 가라, 책을 내라, 중국 사람도 책을 사보게 써라, 돈은 내가 알아서 주마. 대신 봉산
수확한 갈대밭을 팔아와라. 예, 네. 입담 좋고 수완 좋은 황순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죠. 예. 네. 이정숭은 또 황순을 이용할 생각도 갖고 있네요. 네네. 날이 추워지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백성 구제하자. 내가 땅을 내겠다. 돈을 내겠다. 그러니 동참해라 그거죠. 그렇죠. 네. 이러면은 이게 서로 윈윈 게임을 하자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뒷얘기는 월요일 풍류장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마련한 국악사랑 번님들. 이 자리는 생활 속의 국악을 사랑하는 번님들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 찾아 나선 상암골 상사디아의 김병윤 작가. 오늘이 220회째인데요. 네, 경기도 안산의 성영림님의 국악사랑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경기도 안산을 찾아왔습니다. 안산의 국악사랑하시는 성영림님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성영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산에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던가요? 안산에 산 지는 한 40년 결혼을요. 안산으로 왔어요. 결혼. 그 안산 쪽에 지내시면서 했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골이니까 예. 땅이 좀 있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예. 포도를 계속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 남도스리를 예. 알게 돼가지고 예. 혼자서 예. 혼자서 찾아왔어요. 아, 그러시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일하다가 또 와서 또 소리 배우고 아. 또 바쁘면 못 나오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처음에 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도 농장 하실 때 그 시절에는 조금 재미를 보셨던가요? 아 재미는 뭐 한 2-3년 정도 조금 재미 봤는데. 예. 나중에는 비가 막 오면 포도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땅을 산다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땅을 팔으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팔았다고 생각해. 그때 계속 그걸 했으면은 이 소리도 어떻게 이제 안 했을지도 모르고. 하하, 바빠가지고요. 예, 바쁘니까, 예. 예. 포도 농사철 때는 제일 바쁜 때가 언제부터 네, 언제 된가요? 4월 중순경서부터 9월 말경까지. 네. 예. 거의 6개월은 예, 예, 예. 눈 꼬뜰 수 없이 네. 바쁘고, 예. 그 다음, 그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네. 조금 시간이 났네요. 예, 예. 그냥 그때는 뭐 나와서 소리도 하고, 네, 예. 시부모들 계시니까 또 뒷바라지도 해드리고, 뭐 그런 예. 거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지내면서 이제 우리 남도민요 또 판소리를 찾게 되셨다고 예. 그러는데 그때 그 같이 소리하신 분들 친구분들이 예.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몇 명이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추석 되면은 그 예. 콩쿨데이를 하게 돼요. 예. 예. 근데 거기 제가 겁도 없이 뭐 한 1년 배웠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예. 그랬는데 그 콩쿨데이 나가서. 사철 가르는 거를 그냥 겁도 없이 막 불러댔어요. 예, 예. 그런데 다 반응이 좋더라고 또. 예, 그래서 예, 예. 거기서는 잘해서 막 반응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 예. 지나고 보니까 그냥 엉망으로 부른 거죠 뭐. 근데도 거기 동네 분들이 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때 그렇게 많은 박수를 받았으면 인기상이라도 받았을 텐데 심사는 어떤 분들이 봤어요? 아, 심사는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통장을 일보다가 거기 이제 노인 회장님하고 같이 심사를 보는데 왜 나중에 물어봤어요. 좀 나 상 좀 주지 안 줬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예. 예, 어떻게 내가 심사를 보면서 상을 주냐고 그래가지고 상도 못 하고 그냥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노래를 그렇게 예. 알게 되니까 예. 동네 어르신들이 노래 좀 한번 해달라고. 아, 이제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세드름 분이 심리학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뭐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몇 명 이렇게 와서 좀 잔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분이 다 뭐 준비 다 했더라고요. 떡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노인정에서 한번 재밌게 놀고. 예, 그 뒤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 노인정 출연을 이제 네. 시작으로 해서 네. 마침내 이제 네. 무대로 올라가게 되셨군요, 이제. 아, 그때 소리 하셨던 건 뭐라 하죠? 그때도 사철가였나? 네, 사철가를 맨 처음에 배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사철가, 쑥대머리 이런 걸 배웠거든요. 예. 예. 그 사철가가 또 얼른 생각이 나길래 그걸 했죠. 그래도 네.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다 했어요. 아, 그리고서 그러면은 포도농사 짓고 예. 시간 나는 대로 남도민요 배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남도민요도 또 그래서 이제 판소리까지 또 하시고 판소리는 예. 어떻게 배우셨어요? 남도민요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민요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나서는 이제 각 대목마다 이제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한 대목씩 가르쳐 주고 그래서 예. 판소리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요? 예. 스스로 북치면서 소리하고 그 정도는 아, 되나요? 박자 정도는 예, 박 정도는 맞추는데 뭐 네. 다른 거는 아직도 초보고 아, 예. 아무리 해도 소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내 포도 농장을 거짓 20여 년 가까이 하시다가 그걸 청산하시고 예. 그럼 요즘 소일 거를 뭘 하세요, 그럼요? 요즘에는 이제 아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예. 늦게 예예 아. 예. 아.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수원 방통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아, 네. 거기서 이제 취미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공부를 조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 그러면은 행사 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인기도 많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소리를 하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저 천안이나 뭐 이런데 전국 방통 고등학교 그 예. 대회가 있어요. 네네. 예. 거기 가서 또 같이 또 저희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또 거기 노래도 하고 예. 공부하고 또 네, 노래하고 예. 네, 행사 때는 또 아주 단골로 예. 무대로 올라가셨군요. 그때 반응 예, 지금도 우리 저기 그 고등학교 동문회 때마다 송년회 밤을 열잖아요. 저 아. 겨울에 12월 달에 그러면 거기서 노래 좀 와서 해달라고 또 와요. 네.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노래도 하고 재밌어요. 네. 네. 아, 우리 소리를 배워서 그렇게 즐겁게 또 네. 이웃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계시는군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성영님님 네. 저기 소리 또 들어봐야죠. 네. 어떤 대목이 있어요? 아, 잘은 못하는데 네. 그동안에 배웠던 네, 제비 노정길에는 흥부가 중에서 아, 아 조금만 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경기도 안산 예, 성영임님이에요. 예. 예. 예, 흥부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예. 예, 잠깐 듣고 예.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 모둥실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오동에 장망코 나 청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다 상익톡 하익톡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나무 가는 데는 무걸 둥둥 울리며 거기야 자 아니 원포 기범이 아니냐. 예, 우리 경기도 안산의 성영임님의 예, 흥부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 전에 꽤 많은 곡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북장구 놓고 할 만한 소리다 하는 소리 대목은 예. 몇 대목 생각나세요? 예. 배운 거는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예, 예. 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예, 예. 아, 예. 애창곡으로 예 적벽과 예. 세타령 어이구. 예 돈타령 뭐 이런 네, 네, 예. 네. 아 춘향가는 일절통곡 그런 거 아마 일절통곡 그 부분이 꽤 길걸요 그 예. 부분요 그거 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어허. 예 적벽과 세타령도 나가고 아 대회를 나가셨군요 대회도 나갔지 한번 그 결과가 아, 어떠셨어요 결과는 뭐 점수는 많이 받았는데 상은 못 탔어요. 남원에는 소리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근데 점수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계시니까 우리 저 서진호 회장님이 그때 가서 상 받았고. 아니, 같이 나가신 분. 네, 같이 나갔어요. 우리 그러니까. 회장님만 상 타셨죠. 그 유명하신 심사위원인데 명창님들이 쫙 이렇게 바로 저기서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노래했다는 것만 해도 아이고. 영광이잖아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저 대회에 올라갔을 때 어쩔 때 장단이 삐기도 하고 가사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형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맥히고 뭐 떨리고 이런 건 없었는데 지금 인터뷰만 해도 더 떨려요. 아, 이제 그럼 앞으로 대회도 조금 더 다듬어서 예, 이왕 좋은 점수 받았는데 더 좋은 점수 받으셔가지고 자랑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준비하고 있는 서류는 어떤 대목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비 노정기를 그때 했거든요. 남원 가서. 근데 조금 더 연습하면 될까 지금 그러고 생각하고.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근데. 아니 이제 대회에서 자꾸 나가고 그러면 경험도 쌓이고 예 그리고 누가 잘한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가을쯤이면은 또 여기저기서 많이 또 소리 예, 경연대에 열릴 거예요. 아. 근데 그런데 자꾸 도전해 보면서 소리가 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도 목표를 한번 잡아 보시죠. 아니 올해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수원 어디 고등학교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 네.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대요.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거기 또 한번 와서 좀 소리 좀 해달라고. 아 출연 예약을 받으셨군요. 네, 지금.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락이 와야지 간다고 이제 대답만 해놓고. 네, 네, 네. 네. 역시나 아주 네. 그 우리 소리 배워가지고. 그래도 멋있고 즐겁게 네, 지내시는데 예예 예. 예, 특히나 같이 소리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그 우애도 굉장히 네, 돈독하시겠어요. 예, 예, 예. 우리 동아리 네. 여러분들이 참 여기 와서 많이 네. 배우고 네. 진짜 배울 점도 많고 네. 아 진짜 여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네. 그런 생각도 네. 들고 올해도 이제 그 목표하신 네. 이왕 출연은 또 예약돼 있고 그리고 또 대회는 또 가을에 많이 열릴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제비 노종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박씨 물어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곡으로 한번 승부를 꼭 보시죠 한번요. 그러게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성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네. 소리 사랑하시는 성영임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마련해드린 국악사랑 번님들 성영임님 편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취재 김병준 작가였습니다. 네. 국악사랑 번님들은 동영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터넷 상사모 카페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자, 2014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 중에서 가야건병창 제비 노정기를 윤지연의 소리와 연주, 김태영의 장구반주로 보내드립니다. 억수라! 어메 저 비행접시다 비행접시 저기 저 비행접시 좀 봐라이 뭐요? 에? 아 저게 비행접시란 말이요? 응 아까부터 하늘에서 그냥 빙빙 돌다가 멈춰서 요리 보고 있잖여 잠깐만요 아이고 저것이 뭔 비행접시라요 저것은 손으로 조종한다는 저 거시기 거시기잖여 뭐죠? 손으로 조종하는 거시기라고요? 네. 와마마마 저놈이 시방 이리로 내려오고 있잖여 와마마 이장 복천이요 시방 우돌마을에 비행접시 같듯이 생긴 거시기가 나타났슈 아 근데 그것이 과수원으로 갔다가 저장창고로 갔다 하는디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 게 거시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아이고 이러니 어떻게 와마 복쟁이 삼촌 아니 하늘 날아다니는 거시기를 어떻게 하려고 아니 돌덩이는 왜 들어요 아니 저것이 우덜마을이랑 창고를 뱅뱅 돌고 있잖여 시방 잠깐 뭐냐 나가 왕년에 말이여 돌팔매로 참새를 잡았는디 에라니냐 오메 맞아 불었네 아 저것이 휘청하다가 그냥 달라들자뇨 오메
땅에 없대요. 거시기 날라온다야. 날라온다.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그냥 뭔 일다요. 이 그래 저거 드론이구만 드론. 뭐시요? 아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조종해가지고 우덜마을 하늘을 지만들이 엿보고 있단 말이요? 누구야? 이리 나와봐. 드론 인자 나오라고. 그냥 독대기로 깨물기 전에. 오메 오메 복천이 삼촌. 이리로는 저기 저 사람인가 없소? 아, 아니 그게 저 인간인 게 거시길 조종이었단 말이요? 여보세요? 당신 뭐여 시방? 아니 하늘이다 저놈 띄워놓고 우덜마을 정탐하는 것이여 보시오? 아니 사람을 치고 날아가면 어쩌려고 이러냐고요? 예? 뭣이요? 우리 마을 추석 준비하는 거 촬영 중이라고라? 아따 참말로. 아 그런 거라면 그냥 먼저 이장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누구 맘대로는 과수원이고 창고고 그냥 기웃거리란 말이오. 아 그런 게 그 소속이 어디요? 아 자기 소속이 어디냐고. 와마? 아니 복천이 삼촌이 아까 돌덩이 던져갖고 어디가 그냥 깨진 것 같단디. 물어내라는 소리 같은디. 아니 어잔다요. 아니 그치. 이장한테 신고도 안 하고 비행 접시를 날려야 돼? 다음엔 말이여 그냥 새 총으로 쏴볼 텐께 신고부터 하란 말이여. 드론이고 뭐시고. 네, 새 타령을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요즘에요 이 부쩍 많아진 드론 때문에 네네. 시골에서는 비행 접시로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이 드론이 공중에서 촬영도 하고 앞으로는 배달까지 할 거란 얘기인데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네. 자, 상암골 삼가디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장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